랄랄랄랄라. 여보, 밥 다 됐어요. 얼른 오세요. 오호, 아주 냄새가 좋네요. 맛있겠는걸.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어머, 우리 아가도 밥 먹어야지. 아니, 너희 누구냐? 왜 내 놀이터에 들어오는 거야? 오빠, 우리 그네 타고 놀까? 어? 재밌겠다. 그건 안 되지. 내가 탈 거야. 이 그네 내가 아까부터 타려고 했거든. 뭐야, 지금은 안 타고 있잖아. 아무튼 내가 아까 맡아둔 거야. 하! 오빠, 그럼 우리 저기 시소 타자. 이것도 내가 아까부터 타려고 맡아뒀지롱. 뭐야? 오빠, 그럼 저기 저걸로 타자. 여기도 내 거야. 안 돼, 안 돼. 네가 놀이터 전세 냈냐? 그러게, 좀 더 부지런하게 나왔어야지. 나쁜 녀석, 다시는 너랑 안 놀 거야. 나도 이제 거미랑 안 놀 거야. 무슨 거미가 저리 욕심이 많노. 오늘은 심술쟁이 거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구나. 강원도 인제에 있는 대승폭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단다. 매일 찾아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졌단다. 날씨가 이상해. 그러게, 뭔가 이상해. 예감이 틀리지는 않았단다. 그것은 바로 폭포에 사는 천년 묵은 지네가 등장했단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나의 물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지네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절대 내주지 않았단다. 자자자, 잘못했습니다, 지네님. 지네는 폭포로부터 이어진 이 계곡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까불고 있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매년 지네에게 제사를 올렸단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네님, 올해도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덧세 부리는 지네만 없으면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폭포였단다. 하늘에 있는 선녀도 풍경의 반에 머물고 갈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지. 여기가 좋겠다. 물도 맑고 나무들도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좋아라. 하룻밤 쉬어가기에 딱 좋은 휴양지네. 내가 사는 하늘엔 저렇게 별들이 가득하구나. 다 함께 내려와서 놀면 재밌겠어. 우쾅상제님은 바빠서 못 오시겠지? 그런데 그때였단다. 아이고, 저런. 지네가 잠이 깼나 보구나.
이 아심한 밤에 나의 잠을 깨우다니. 못 보던 녀석인데. 감히 겁도 없이 나의 영역을 침범했겠다. 어머, 반가워요. 용서하지 않겠다. 받아라, 기아, 기아, 밑,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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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날쌘 거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군. 어머, 귀신인가요? 반가워요. 저랑 같이 놀아요.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좀 더 무섭게 해볼까? 뭐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귀신이면 이리 와서 같이 놀고 동물이면 썽 물러가라. 나는 동물이 아니라 이 폭포의 수호신 지네다. 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지. 그런 억지가 어딨어? 지네가 신도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그런 권한을 줄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선녀는 지네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했지. 이거 말이 통하지 않는구만. 그래서인지 지네는 점점 더 화가 났단다. 화가 난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지네는 점점 포악해졌단다. 용서하지 않겠다. 살려줘요. 이거 놔. 놓고 얘기해. 살려줘요. 거기 누가 없어요. 이제야 겁이 좀 나는 건가. 지네에게 잡힌 선녀는 겁이 났단다. 주변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 날 내려줘. 당장 놓지 않으면 벼락이 내리게 할 거야. 그냥 보내기엔 아쉬운데. 심심했는데 며칠 여기에 있지 그래. 저런, 선녀가 지네에게 잡혀가는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도와주세요. 누가 없어요. 여기 내가 있지롱. 아이고 누가 와서 좀 도와줘야 할 텐데. 아이고 이를 어쩌누.